안녕하세요. 8월 23일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묵상하게 될 시편 119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또 언제 지어졌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서에 저자와 또 저작 시기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시의 문체 그리고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뢰 등으로 보아서 시편의 대표적인 저자인 다윗이 지은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또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처한 위기 상황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들로 보아서는 다윗이 장인 사울에게 쫓겼을 때 쓰여졌거나 아니면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서 이렇게 위협을 받을 때 공격을 받을 때 지은 것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그 외에도 뭐 다른 견해도 있긴 하지만 그 외에 모든 것들은 결정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기에 견해와 추정에 불과하죠.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49절과 또 56절의 내용에서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앙인이 가져야 될 태도 그리고 무엇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야 할지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악인들의 조롱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으며 또 자신의 소망으로 삼으며 악인들로 인해서 분노하게 될 때 주님의 말씀은 참된 위안이자 나에게 평안을 주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50절에 주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었으므로 주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었으므로 내가 고통 가운데 위로를 받습니다 라는 고백, 그러한 고백을 하는 시인의 그런 고백에 눈이 머물게 되었는데요. 주의 말씀이 진정 내 삶 가운데 생명을 주고 있는지, 혹시 성도님들은 주님의 말씀이 성도님들 삶 가운데 생명을 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 시인이 말하는 생명, 말씀으로 인해 주어진 그 생명, 말씀으로 인해 주어진 생명은 무엇일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이라는 단어는 구약에도 나오지만 신약에서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특별히 신약으로 넘어와서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시면 랍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5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생명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말씀하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에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우리가 또 이것도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계속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이라고 가리킵니다. 나로만이 앉지 않고서는 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죠.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시편 안에 시인의 저자가 말하는 생명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요한은 요한일서 사역 말년에 이제 요한일서를 기록했는데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굳게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며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믿는 사람을 그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분의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 성도님들은 삶 가운데 그 생명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물론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저 역시도 때로는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망각하고 불평할 때도 있고 또 죄를 지을 때도 있고 행동으로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생각으로 죄를 지을 때도 있고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저 겸손히 아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사람은 안 되는구나 주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그저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크리스천의 삶 또 신앙인의 삶이지 않을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내 안에 생명 대신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4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7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명령을 사랑함으로 주의 명령을 사랑함으로 주의 명령을 억지로가 아닌 누가 시켜서가 아닌 저주를 받을 것 같아서가 아닌 벌을 받아서 같을 거가 아닌 내가 주의 명령을 사랑함으로 그것을 지키는 데 기쁩니다 라고 시편의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저와 성도님들이 억지로가 아닌 누가 시켜서가 아닌 죄받을까 벌받을까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차원이 아닌 그저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대신 생명 대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걸 원치 않아 그래서 난 그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거야. 또 때로는 내 사랑하는 그 주님이 이걸 너무 원하시니까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수고스럽지만 주님이 원하시니 나는 할 거야.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서도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눈이 있는 곳에, 주님의 손길이 있는 곳에, 주님의 귀가 있는 곳에 내 마음과 내 손과 내 귀가 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또 CCM 찬양도 함께 묵상해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뭐 기쁘고 힘이 날 때도 있지만 그러한 상황에 상관없이 그 생명 대신 주님으로 인해 그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감사함으로 그 주님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또 생명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는 그러한 한날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